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으신데요. 오늘부터는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 있죠? 이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마무리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내용은 이걸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공법은 가볍게 좋은 점수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은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부동산 공법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보시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6개 법률 중 1파트를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문제수가 가장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12문제 출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12문제 나오면 이 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좀잘 정리해가지고 10개 이상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로 이 법을 파야 됩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부하신 만큼 바로 점수로 연결이 되게끔 출제가 되어왔고 출제가 되니까 이 법을 전략적으로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죠. 2편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는데 6문제가 나오면 한 반타작 3문제 이상 맞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파트 3장 보시면 도시 및 주거용 정비법 나오죠. 이 법도 6문제 나오는데 반타작 3문제 이상 이 정도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두 가지 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사업을 할때 적용하는 사업 절차 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하자 해서 만든 것이 도시개발법이고요. 정비 사업할 때 적용하자라는 법이 정비법이죠. 이두 가지 법은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그 절차가 약간 좀 방대해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될때 약간 여러 가지 그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지문화시키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 마시고 이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세 문제 이상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은 바로 7문제가 출제가 되죠. 7문제에서 여러분께서 이 법은 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암기하면 될것 같지만 본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출제돼 버립니다.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싹 종합화시켜서 문제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본 시험장에서는 잘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건축법도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있죠. 이 주택법 7문제 나오죠. 7문제 나오는데 이 주택법은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적고요. 그리고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욕심부려 가지고 이 주택법은 5문제, 6문제 맞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문제 이상 꼭 맞히도록 노력하시고, 주택법 5문제 정도 맞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두개 합하면 15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반타작. 그러면 바로 본 시험에서 최소한도 24개 정도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24개 맞으면 60점이 되잖아요. 60점은 다른 시험에 있어서 100점하고 똑같은 가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하고 똑같아요. 과목마다 60점 맞으면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또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 아주 효자 과목으로서 바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을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하 80점 이상 맞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른 두 과목에서 부족하다 점수가 그러면 보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
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지법이 있는데요. 이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한 문제가 본 시험에서는 아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것만 정리해도 두 문제 바로 맞힐 수가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다 맞춰버리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쉽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 이렇게 공법이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그 법률마다 문항수는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장 먼저 나온 게 용어의 정편 나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또 만들어지죠. 이 시행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 시행령에서 바로 일정한 사항은 또 행정각부의 장관이 법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위임한데요. 이 위임받은 내용을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을 발휘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휘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한다.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이 령을 국토교통부령 이런 부령을 시행규칙을 하죠. 그리고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제 맞게 바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해 나갈 수 있도록 임하죠. 이때 우리는 조례의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의 시험은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 여기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하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옳은 것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이 파트를 22개로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들. 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 계획들. 그런 계획은 누가 짭니까? 행정청에서 짜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 행정계획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게 짜는 겁니다.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계획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법정계획이라 해요. 그런 법정계획으로서 바로 국가계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광역도시계획도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 군계획이 나오죠. 도시 군계획은 바로 두 가지로 구분되죠.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구분되죠. 오늘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 이런 계획들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여섯 가지 내용을 도시 안에 있는 토지, 이 도시라고 할 때, 도시라고 할 때, 그리고 군이라고 할 때, 군. 이때 도시 군계획 할 때 도시나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가 할 때 도시. 이 도시는 특별시, 여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 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에. 그래서 이 도시란 말 속에는 다섯 개 행정구역이 숨어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가 있다. 그리고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걸 따르셔야 되죠. 그래, 이 특강특특시군이라고 하는 행정구로서 대한민국 국토가 모자이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토지를 행정청에서 관리할 때 여섯 가지 내용을 딱 토지에 딱 결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가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용, 용, 용. 기, 사, 지, 이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화 변경, 용도 구역인 개발 시한격, 시과 조정물 수산장, 보격, 도시장, 공격의 지정화 변경에 기반시설 설정비 계량에 관한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과 지구단위계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토지용을 규제하고 또 도시에 군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딱 도시군가로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결정 고시했던 토지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바로 도로 만들 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녹지은 여기까지다. 뭐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까지다 라는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보여주죠. 그걸 어디다 표시해서 주냐? 지용됐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용됐다가 자세히 밝혀서 줍니다. 이걸 지용대면을 하죠. 지용대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해서 토지에 따른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런 지용도면까지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바로 용도 지역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또 그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죠. 교재를 보면 14페이지.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죠.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인 용도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또 용도지구에 대하여 또 이 용도구역인 개시수도하고 개시수도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이 기반시설 중 이 도시군가로 딱 있다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 하죠.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은 이 시설을 도로라 합시다. 아니면 공원이라 합시다. 이런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죠.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인데요.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2편에 나오는 도시개발법, 제3편에 나오는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번에 나오는 두 가지 사업은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도시개발법 정비를 통해서 각각 6문제 나오니까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을 이 국토개법을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은 이렇게 우리의 그 국토에 따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 놓고요. 그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규제하죠.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개발행위 허가제를 두고 있죠. 그래,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3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두고 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래, 이 법
사업을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모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반시설이 문제가 된다. 기반시설을 설치와 곤란적이 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적이 있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 밀도를 억제하겠다 해서 지정 없이 개발 밀도가 알고 있죠. 그래, 이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이 개발 밀도 관리고 지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모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금을 하죠.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뭐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대학을 지향한 학교, 뭐 폐기물 제거 활용설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에서 딱 설치 제공하고 나서 우리 민간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켜야 하죠. 그래, 이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도 부담을 시키겠다 해서 바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에는 바로 이 청문 대상이 있고요. 왜 뭐 개발인가가 취소, 실시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지설할 때는 청문을 해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벌칙 조항이 나오죠. 벌칙 조항 이러이런 행위를 하다 걸리면 3년 3천 이런 게 나오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을 범칙한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을 범칙한다 이런 거 있고 또 뭐 1000만의 과태료, 500만의 과태료 이게 벌칙 파트예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출입 문제. 이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국토개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포인트만 잡고 탁탁 쳐 나갈 테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자, 가장 먼저 이 용어의 정의 편에서 광역 도시계의 뜻이 나와요. 광역 도시계에서 포인트는 여기 광역 계획권에서 수립한다. 이게 중에 광역 계획권, 국장, 국토교통장, 도시사가 지정해 놓은 광역계획권 이 말이 중요해요. 광역계획권 다 딱 줄 거예요. 그래 광역계획권이지 광역시 금틀린다. 그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서 수립한 계획이다. 두 번째 이 도시 군계획이 무엇이냐. 도시 군계획은 행정구역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했죠. 도시 할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합성하셔서 도시 군계를 한다. 그래,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하지 않고 제한다.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게 중에.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이 도시계를 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군계획은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한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뭐가 무엇이냐? 기본 동남치고 관리. 그래서 기본과 관리를 딱 가리면 도시 군계획, 도시 군계획이 되죠. 그래서 기본과 관리로 구분된다. 근데 이 도시 군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로 구분된다. 뭐 또 도시 군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럼 틀립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군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기본계획 뜻,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포인트, 역시 이 도시가 뭐냐? 아까 했죠. 이걸 아셔야 돼요. 특, 광, 특, 특, 시를 만다. 군은 뭐냐?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되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되지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 수리부 지침이 된다. 그럼 틀겠습니다. 이걸 취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 군가위로 합시다. 도시 군가위에서 포인트는, 자, 특광, 특특. 이 도시가 특광, 특특, 시니까 그 다섯 개.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 대하여 개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발하고 나면 오래됐을 때, 이 개발은 뭐 건축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된 개발이니까. 그래서 상가, 뭐 공장 이런 걸 건축해서 개발했다. 그럼 오래되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또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국토에 있는 땅을 다 개발하고 정비하면 안 되죠. 보존할 것도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계로서 이 여섯 가지를 결정해 나가는 토지용계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섯 가지를 달달달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5번. 이 지구 단위계, 이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중 이 지구 단위계의 뜻이 뭐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나오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 뜻 아주 중요해요. 한 개의 지구 단위 만들 때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특광, 특특, 시, 군이었죠.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전부에 따라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땅 때문에 오지 큽니까? 여기 특별시에서 기본 계획을 일부에 따라 수립하지, 지구 단위 계획을 일부에 따라 수립하지, 전부에 따라 수립할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전부란 말 나오면 틀리고, 일부다. 이게 중요하다. 일부. 5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바로, 도시 군관리기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6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죠. 그래서 그것은 입주규제 최소구역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군관리기다. 그 다음에 7번, 국가계에서 포인트, 국가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주로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해요. 그래서 중앙이란 말 체크하고, 지방함에 틀리겠다. 그리고 국가 의 정책 목적을 이루어야 수립하는 계획을 만든다. 그럼 틀리고, 계획 중 여기 도시 군 기본 계획 내용 사항이 마지막 포함된 거,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거, 포함했다 체크. 제, 이 반대말이 제죠. 시험에서는 제된 토지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럼 틀려요. 제가라 포함된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8번이 올해 그 시험에 나올 건데요. 성장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 있죠? 그리고, 자, 성장 관리 계획하고, 성장 관리, 여기, 성장 관리 계획구요. 이 두 가지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절대 안 들어간다. 용용용 기사집에 안 들어간다. 이거 아시고. 또, 이, 여기도, 이 개발 밀도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했었죠. 이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안 들어간다. 꼭 봐두시고요. 이 성장 관리 계획은 성장 관리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된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수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결정해놓은 그 내용대로 이 공간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을 묶어가지고, 자,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용도지역이 뭐야? 용도지가 뭐야? 용도구역이 뭐야? 이 뜻이 또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뜻은, 자, 가장 먼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죠. 공통된 특징은 토지에 따라 지정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규제할 때 1차적 규제는 용도지역을 통해서, 2차적 규제는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3차적 규제는
용도 구역의 지정을 통해서. 그래, 이 1차는 원스타, 2차는 투스타, 3차는 쓰리스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중첩해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또 용도가 있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쓰리타인 용도 구역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용도 구역을 먼저 보면 용도 구역이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이다. 그래서 쓰리타인 이 용도는 투스타, 원스타보다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쓰리타인 용도는 원스타, 투스타 위에 올라타가지고 원스타, 투스타에게 이래라 저래라 탈 수 있다. 그걸 꼭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만약 쓰리타가 없고 원스타하고 투스타만 있는 그런 땅이다, 토지다 그러면 원스타 위에 투스타가 올라타가지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증진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용도지역만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공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것들을 체크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여기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이 기반설이 뭐야? 기반설은 이런 거라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반설 뜻은 엄청 길죠. 다 읊으려면 엄청 기니까 다 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기반서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바로 이 기반서로 유형이 크게 7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짝대기 긋기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이게 출제가 돼요. 연결한 문제. 그래, 기반서는 교통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시설도 있고 유통공급시설도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환경시설, 이렇게 크게 보면 7가지를 분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짝대기, 짝짓기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장에 꼭 알고 들어가야 할 시설로는 바로 환경기초시설, 방제시설, 그 다음에 바로 보건위생시설, 공간시설, 이 정도는 좀 머리에다 꿰고 들어가야 됐다. 그래, 특히 환경기초시설 5가지는 달달달 하자.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반설이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요즘에 환경오염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 이거에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하게 암기할 거. 환경기초시설이 뭐야?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기반설에는 약적으로 말하고 있죠. 간단하게 폐폐, 수소, 빗물 이렇게 해가지고 연상을 해라고 했죠. 폐가 뭐냐? 폐차장. 또 폐가 뭐냐? 폐기물 처리 재활시설. 수가 뭐냐? 수질오염 방지시설. 또 수가 뭐냐? 하수도. 빗물이 뭐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방제시설이라고 했죠.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하천하고 이 하수도하고는 헷갈려서 안 된다. 하천은 여름에 장맛비하여 범람하지 않도록, 이 하천에 뭐 섬진강이 작년에 그 여름에 장마철에서 넘쳐 흘렀잖아요. 하천, 그게 섬진강 이런 것들이 하천입니다. 하천, 낙동강, 한강 이런 것들을 하천이라고 해요. 물이 흐르는 천인이죠. 그래서 이런 하천을 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유수지도 마찬가지고 방화설비, 사방설비 이런 것들이 다 방방방 이런 것들이 방제시설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해서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로 쓰는 그런 것들을 보건위생시설 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종합의료시설도 보건의료시설이고, 우리 인간들 돌아가실 때막 아무 데서 돌아가셔도 방치해버리면 전염병 확산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전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협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라는 게 있죠. 장사시설을 이용해서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들 바로 고려에 안내해서 저승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장사시설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두고 있다 해서 보건위생서를 분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돼지 잡을 때 그걸 가축을 그 도살하고 도축할 때는 아무 데서 도축하고 도살해서 먹어라. 그러면 전염병 확산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 내장 같은 걸 잘못 관리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의 보건위생을 바로 생각하자 하고 있죠. 도축장. 그래서 보건위생서는 세 가지 있다.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라 그랬죠. 좀 여유 있으면 바로 공간시설, 텅 비어있고 건물 없는 그런 공간시설 좀 알고 가셔야 된다 했습니다.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간시설이구나. 이 정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시설이 쫙 있죠. 그다음에 그거 유통공설, 유통공설에서 특히 공동으로를 특히 관심있게 받으셔야 되고요.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한번 기출됐으니까 한번 살짝 봐두셔야 돼요. 자동차 정류장이 뭐야? 그러면 차고지가 2개 있었죠. 터미널이 2개. 그러면 4개가 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2개 남았네. 6개인데 차고지는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터미널. 그리고 복합환승 터미널이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자동차 정류장이다. 자동차 정류장에는 주차장 안 들어간다. 그리고 교통관리 안 들어간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넘어가셔서 16페이지 보시면은 13번.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 아까 있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거 시설. 14번, 도시군객시설사업도 꼭 아셔야 돼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도시군객시설에 따라 떠나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사업이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시험에 또 나왔어요.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더라. 세 가지가 뭐냐? 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라,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입법인 국토개발법 따라 하고 있죠. 이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이라 한다. 그다음에 16번. 이 도시군객사업을 하는 자를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를 합니다. 근데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는 입법에 의해서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한 자도 포함되고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률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따라 정비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되니까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입법 동그라미, 다른 법률 동그라미, 이 다른 법률에 따라 그러면 다른 법률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른 법률도 꼭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17번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넓을 광자 지역력자. 그래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 이세 가지 용어, 광역시설, 광역도시계획, 광역개권 할때 광역은 넓은광자, 지역역자에서 최소한도 2개 이상의 인접한 지자체의 공간을 묶어서 바로 광역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설 중 반드시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관악에 걸치는 시설, 도로 초대라든가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유하는 시설이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광역시설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그 장소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항상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되는 계획이죠.
광역객권도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지정을 하죠. 묶어서 지정할 때 그 공간이 둘 이상의 시도다 하면 국토교통부장 지정하고 도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을 묶어서 지정할 때는 바로 도의사가 지정하죠. 자, 아무튼 이 광역시설, 광역도시계획, 광역객권할 때 광역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반해서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서 바로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고 고유명사를 갖다 들이대면 여기 부산광역시 하면 하나밖에 없죠. 인천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울산광역시 하나, 대구광역시 하나, 대전광역시 하나, 강주광역시 하나, 이렇게 광역시는 행정구역 단위로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둘 이상의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공공시설 그대로 봐두세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공동은 지하에 따만 꼭 설치하는 시설이다 봐두시고 20번 중요하죠. 개발 밀도 관리는 아까 했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말이다. 체크하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요.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건폐 용률을 강화 동남이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강화지 완화하면 틀리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꼭 시험에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의 애허지역 그 말 중에요. 개발 밀도 애허지역에다가 지정한다. 내허지역에다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 밀도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같은 지역에 중첩 중복해서 지정될 수 없다고 아시고 그래 개발 밀도의 애허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체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해서 특광특특시장소가 지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중축할 때 야 돈 좀 내라 해서 특광특특시장소 부가 징수하는 그런 금액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가다가 신축 중축 이 말이 키포인트죠. 신축 중축할 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 정도를 보시고 17페이지 부동산 공법상 여러 가지 각종 계획의 상하 관계가 나있죠. 위아래 관계가 있죠.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